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제일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이름. 닭 다리 쪽이야. 보통 날개 치키다면 닭다리죠. 찢으면서 맥주를 한잔 마시면 아, 뭐 피로가 그냥. 부위를 가리지 않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닭이지만 참고로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부위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닭다리. 다리가 맛있죠. 그런데 닭다리 왼쪽이 더 맛있다는 수상한 소문이 등장했습니다.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러지? 오른발잡이라 그런가? 구별할 수 없잖아요. 다리 쪽, 날개 쪽 이렇게 큰 부분만 하지 왼쪽, 오른쪽은 따지지 않지. 따진 사람 있어요? 단 두 개뿐인 닭다리를 앞두고 왼쪽, 오른쪽을 따질 시간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구분 자체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인천의 한 시장에서 닭과 30년을 동고동락한 사장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사장님은 아시겠죠. 왼쪽, 오른쪽 다리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가능해. 아, 그래요? 방법이 있다고요? 잘라서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놨을 때 이 왼쪽 면이 길게 나온 게 왼쪽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옆면에선 구분하기 어렵지만 위에서 보면 도톰하게 붙어있는 살들이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닭다리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은 두꺼운 튀김옷 때문에 어느 쪽 닭다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힘들죠.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본 결과 튀긴 닭도 왼쪽, 오른쪽 다리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맛으로도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마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왼쪽, 오른쪽이 더 낫다고 생각은 안 해봤지. 30년 경력의 고수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래에 최고의 조리사를 꿈꾸는 호텔 조리학과 학생들과 함께했는데요. 어떤 실험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조리법으로 조리한 닭다리를 먹어보고 오로지 맛에만 집중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게 더 맛있었어요. 저는 2번이 더 맛있었어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이 더 팽팽한데요? 2번이 더. 8명의 학생 가운데 6명의 학생이 2번 닭다리 선택. 야, 진짜 왼쪽을 다 선택했어요? 식감의 차이? 1번이 2번에 비해 퍽퍽했고 2번은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끓일 때 시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조리법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제작진이 진실을 말해주는데 오른쪽 닭다리예요. 2번이 왼쪽 닭다리예요. 아, 진짜요? 이게 더 맛있던데,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닭다리의 역습. 자, 그런데 왜 왼쪽 닭다리가 더 맛있다고 느낀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가 있어요? 닭들은 왼발잡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예요? 왼발잡이라고요? 왼발잡이라서. 확인을 위해 세계 각국의 닭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여주의 한 농장으로 달려간 제작진. 닭들도 주발이 있군요. 휘황찬란한 닭들이 힘차게 우는 이곳에 실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달개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왼발로 섰어요. 저기도. 또 여기도. 진짜네요. 심지어 모이를 먹을 때도 왼발로 체중을 버티고 있는 닭들을 발견. 도대체 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걸까? 한쪽 다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계 아니면은 좀 편안한 휴식. 단 사람하고 틀리게 얘네들은 왼발 잡이가 더 많다는 거죠. 왼쪽 다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많이 쓸수록 근육량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닭은 왼발 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쪽 닭다리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였어요. 신기해요. 자, 그래서 닭 한 마리에서 다리를 잘라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왼쪽 닭다리와 오른쪽 닭다리의 조직을 떼어내 단백질과 지방의 성분 함량을 비교해 보는데 실험 결과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성분 함량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나요? 왼쪽과 오른쪽 닭다리 성분 분석 실험 결과 왼쪽 닭다리의 단백질 성분이 오른쪽 닭다리보다 1% 높았고 지방은 0.5% 낮았습니다. 과연 이런 성분의 차이가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단백질 함량이 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이 탄탄하니까 더 쫄깃한 식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성분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맛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취향 또한 다르므로 무조건은 없다는 점. 부모님한테 왼쪽 닭다리 드려야겠어요. 맛의 차이는 있다지만 중요한 건 신우님은 항상 옳습니다.